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곳 황산 입구 우리 작업 주차장 옆에 생해지는 가을이 오는 소리, 이제 가을이 옵니다. 매미가 지금 여름철을 가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울어제끼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공기 좋고 오늘 햇볕도 이렇게 좀 가려지고 하니까 이곳이 아마 아주 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우리 창녕에 옥경이 가요 계실 회원님들이 이렇게 또 오늘 한번 해보자, 발표회 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또 바쁘셔서 참석을 많이들 못하셨는데 그래도 오신 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도록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오늘 회장님이 오셨는데 좋은 말씀 아까 해주셔가지고 지금 다시 또 하지 않겠다 그러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일 먼저 출발을 풍악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경이 가요 교실에 총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손혜영님의 멋진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박수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행선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몰랐지.
멋집니다, 멋집니다. 진또배기 아주 신나게 그냥 큰일을 느끼면서, 예. 살 빠질라. 이 여름에 땀도 흘리고 그한테 여기다 크게 흔들어 제끼면 살 내리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를 잘 받은 것 같아. 예, 나를 참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매미 소리가 지금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열심히 살고 하다 보면 이 매미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오늘 같이 이런 휴일에 쉬는 날에 매미 소리와 함께 이 숲속에서 이때 음악회를 가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모셔서 또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시고, 네, 우리 노래교실의 전 회장님이셨던 유석터님 모셔서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복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속이나 한들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글쎄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아니라게도 이제 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 천번이고 만번이고 내 마음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월에 던진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슴에다 묻지 말아요. 어차피 잊을 거라면 그냥 세월에 던져버려요. 날 불고 가버린 사람 자국처럼 언젠가는 지워지겠죠. 사랑은 파도가 죽은 바람이 하나씩 지울 거니까 가슴에는 묻지 마. 가슴에다 묻지 말아요. 어차피 잊을 거라면 그냥 세월에 던져버려요. 날 두고 돌아선 사람 자국처럼 언젠가는 지워지겠죠. 사랑은 파도가 죽은 바람이 하나씩 지울 거니까 가슴에는
묻지 말아요. 세월에다 던져버려요. 감사합니다. 우와, 오늘 대단들 하십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관중들도 이렇게 많고, 우와, 한 200명 모인 것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다 오셨어요? 제 눈에는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옥경이 가요교실에서 평소에 갈고 닦은 그런 실력을 갖고서 오늘 이렇게 발표회 겸 또 가을 맞이 겸 여름을 보내는 겸 해서 이렇게 오늘 또 음악회를 가져봤는데 분위기 괜찮네요, 그죠? 박수 한번 쳐볼까요? 우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여기 오신 분들도 시간이 되면은 노래 한 곡 뽑을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 그러니까 아마 올해 10년 이상 됐네요. 이곳에서 무대를 꾸며놓고 음악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렇게 회원들하고 이렇게 많이 해보기는 또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는 가수들 부르고 해서 여기서 음악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저기 이방에 가시면은 이방에 떡을 참 잘하는 방앗간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장천 떡방앗간이라고 거기서 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나 벌써 올라오시네. 자, 멋진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조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끊어오지 2년의
보자. 모순 같은 세월을 버리고 잊혀진 사람 대단들 하십니다. 우리 옥경이 가요교실에 회원님들의 노래 솜씨가 날로 날로 느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오늘 이 무대 음향은 우리 또 최준우 회장님께서 찬조를 해주셨고 요 뒤에 또 현수막은 우리 강보연 사장님이 또 찬조를 해주셨고 또 우리 먹는 거라든가 저런 거는 또 우리 회원들이 십시일반 또 돈 다 부자인가 봐. 최소한 5만원 이상씩 다 내고 그 돈이 뭐 굉장히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이 방에 장천 떡방앗간에 우리 또 사장님 조금 전에 노래하셨던 김금주님이 맛있는 떡까지 해갖고 오셔가지고 오늘 저희들은 배가 두둑히 부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자꾸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공산의 선녀가 이곳에 내려앉았습니다. 예, 화왕산에 꽃을 피운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멋진 선녀의 춤을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무용의 대가, 우리나라 무용문화재 제7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창작 무용의 대가 유희연 양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지나이다. 님께 바칠 것은 피어지는 꽃이니다. 창작 무용의 대가. 아, 여기 이쁜 핀이 하나 빠졌어. 어, 내가 해야지. 네, 우리 창작 무용의 대가 이효현 양의 멋진 선녀처럼 보았습니다. 저 친구는 자기 의상이라든가 소품을 전부 자기 손으로 한땀 한땀 손으로 떠서 만들어서 그렇게 입고 또 창작 무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작 무용의 대가입니다. 저랑은 굉장히 오래된 친분,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우리 옛날에 백혈병 어린이 돕기를 그 행사를 저희들이 10년 이상 했는데 그때 저 친구는 춤을 추고 저는 노래하면서 이렇게 사회를 보가면서 그렇게 맺어진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옥천에 계시는 우리 원혜숙 여사님이신데 옥천에 가면은 옥천 경치가 좋고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는 가면은 그리고 우리 창녕의 송이가 유명하다 그랬는데 옥천에 가면은 이 송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거기 가면은요 송이 백숙이 어머 끝내줘요. 저는 먹어봤는데 진짜 송이도 많이 들어가고요. 언제 시간 되면은 한번 가보세요. 옥천에 느티나무 식당. 네, 저는 자꾸 느티나무하고 버드나무하고 그렇게 헷갈려가지고 어디 가서
느티나무 식당인데 버드나무 식당 그랬더니 옆에서 막 째려보는 거야. 그랬더니 버드나무가 아니고 느티나무라고. 네. 느티나무 식당을 하시는 네, 노래도 잘합니다. 우리 원혜숙님 모셔서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한 세월아 냉정한 세월아 너는 어찌 그리도 빠르니 너 따라가려니 이젠 힘이 들구나 우리 잠시 쉬었다가 자 얄궂은 세월아 변덕쟁 나 어릴 때 그리도 믿더니 숨가쁜한 세상 앞만 보고 왔는데 어서 따라오라는 세월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이 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분위기가 좋습니다. 방금 누가요? 뭐라고요? 앵콜은 없냐고요? 앵콜? 이 조금 전에 이분하고 사귀나 보다. 앵콜하고 막 이러시는 거 보니까 아 친구세요? 어쩐지 그러시구나. 잘 오셨습니다. 멋집니다. 아이고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나는 친구도 없고 그냥.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옥경의 가요교실 회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얼마나 아쉬울까. 자, 유득증료 준비하세요. 예. 자, 이제, 몇 분은 안 남았어요. 자, 이번에는, 이분은 저희들 요양원 봉사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봉사 가고, 어디 가고 할 때마다 늘 일찍 오셔가지고, 무거운 짐은 다 들어주시는 그런 돌쇠같이 힘센 멋진 오빠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득주님 오셔서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사랑 나였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든든한 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내 사랑의 보금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돈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내 사랑의 보금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돈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많이 쓰는데 한눈 빨지 않고 사랑할래요. 돈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수고하셨습니다. 아, 울 뻔했어, 울 뻔했어. 노랫말의 끝에 그냥 울 뻔했어요. 감동했어요. 자, 지금 옆에 서 있으니까 옆에는 물이 졸졸졸졸 내려가고요. 매미 소리가 들리고요.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요. 분위기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좋죠? 예, 박수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누가 이 무대에 올라가서 나도 노래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 계시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어,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용기 있는 자만이 뭐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분 말고도 다른 분도 계시면은 줄을 서시오. 네, 줄을 서시오. 네. 네, 다음 또 하실 분 계시면은, 네. 시간 가기 위해서 노래는 1절씩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 가운데 오시고요. 자, 무슨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처녀농군. 처녀농군. 농사 지으세요? 아유, 그러시구나. 조금 탔다. 자, 갑니다. 노래를 아주 이쁘게 잘하시네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다음 분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올라오실지. 전국 노래자랑 무대 같아. 네. 자,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미소가 아름다우신 분이네요. 자, 일로 오시고. 자, 무슨 노래 한번 해보실까요? 추억으로 가는 당신. 네, 1절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이분도 팬이 많이 오셨나 보다 이렇게 막 모션 취해주시고 이러시는데 자 또 계세요? 또 노래 한번 해보실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아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한 며칠 동안 몸살을 앓으셨대요. 그래서 원래는 좀 퉁퉁했는데 오늘 살이 다 빠졌어. 애처로워 죽겠어. 네, 우리 공민채님 모셔서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수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그냥 억울했다 내 인생 돌려달라고. 네, 노래 가사 말이 참 이뻐요, 그죠? 억울타 내 인생 돌려다오. 네. 어저께부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1시부터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그래갖고 천막 쳐놓고 아니면 무대에도 천막 치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네요. 비도 안 오고. 네, 저들 마칠 때 되면은 그게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저희들 이렇게 음악회 한다고. 자, 이번에는 우리 창녕에서 광고라면은 1등을 하는, 네, 우리 제일 광고 기획에 책도 만들고 뭐 현수막 뭐 이렇게 막 많이 만들고 하죠. 우리 제일 기획 사장님이신 강보연님 모셔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추고 함께 춤을 추어요. 키를 잘못 얘기해주면 이런 삥사고가 납니다. 내 목소리보다도 더 높게 키를 얘기해놓으면 그와 그 삑사리가 나요.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로 지금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는 멋쟁이 가수입니다. 효녀 가수 우리 효은입니다. 자, 연정이 양이 이곳에 또 왔죠. 우리 창녕에서 요즘 창녕뿐이 아니고 경남, 경북 쪽에 서울까지 지금 휘날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가수 연정이를 불러봅니다. 다 같이 연정아! 너무 많다고
내리는 밤이면 그
멋진 노래 걱정하지마 본인 노래입니다. 걱정하지마 그리고 이태원길 이태원길은 서울의 이태원길이 아니고 대구에 가면은 대구 옆에 칠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칠곡의
이태원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태원길 사고 났을 때 전화를 부르지를 못해가지고 늘 참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연정이 양이 걱정하지 마. 이태원길 많이 더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노래를 안 하려고 했더니 지금 하시려고 또 여러분들 노래하는 거 보니까 나도 무대 가고 싶다. 우리 음향을 하시는 분이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도 오늘 이 무대를 한번 장식해보겠다고. 옛날에는 저쪽에서 할 때, 여기 앞에서, 요 앞에서 할 때 노래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그 옛 생각이 나셨는지 한번 또 해보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음향을 맡아주시는, 네, 최준우님의 모란동백 5천원 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산에 뻐꾸기 울려 상냥한 얼굴 모란 나가시 눈 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퍼라 어느 변방에 또 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아가씨 김속에 웃고 보네. 세상은 바람 불고 돋없어라 나 어느 바다에 또 돌다 어느 모래벌에 외로이 잠든다 해도 한 번 동백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다음 곡 누구신데요?
저런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자꾸만 자꾸 떠오르는 너와 나의 지난 이야기. 나쁜 날보다 좋은 날들이 왜 그리도 많고 많은지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너보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없어 나 혼자 살지도 몰라 말라고 가지 말라고 매달리고 애원할 것을 끝까지 자존심 너를 보내고 가슴 치며 후회를 한다 나쁜 날보다 좋은 날들이 왜 그리도 많고 많은지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내가 내게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너를 위해 죽어도 좋아 나쁜 날보다 좋은 날들이 왜 그리도 많고 많은지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내가 내게 다시 한번 돌아온 나를 위해 죽어도 좋아 감사합니다. 전화 주십시오. 앵콜 아이고 못 빠진다고 저렇게 좋으실까 앵콜 내년에 하지 뭐 예, 지금 비가 온다 그러니까 앵콜은 내년에 하는 걸로 하고 예, 오늘 여러분들 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자 이렇게 모처럼 안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회를 될 수 많이 만들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노래 많이 많이 연습을 하시고서 또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감사드리고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많은데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힘써주시고 오늘 모두 모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현이 눈물이